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인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대표 위증교사 등 재판과 관련해 여당 정치인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건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 녹음 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피고인 측에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.